Sí, al papel. Chinguno. ¿Bruco? ¿Carlos alfabeto hizo?너 패드 참 가지고 왔어? 응? 폰 있어? 그래? 너 카톡은 안 하네? 안 해? 카카오톡은 안 해? 아니, 하냐고 안 하냐고. 그래? 보자. 그러면은, 시원이, 요거 유튜브로 보내놓은 거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요. 선생님하고도 할게요. 자, 이 친구 나왔는데 아까 전에 누군지 기억나요? 몰라요? 얼굴이네, 유네요. 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 친구는. 그렇지, Y. 알고 있네. 얘는, I, O. 이 친구는. O, 잘하네. 얘는, P, O. 그럼 얘는, 이름 몰랐던 거 선생님이 써놓을게. 이랑 반대. Q. 그다음에 이 친구는. F였고요, F. 그다음에 얘는. 그렇지, A. 비고요. 그다음에 얘는 동그란 게 N이죠. 얘는 W는 얘가 W인데요. 얘는 M이고요. 이 친구는 얘는 G인데요. G. 키야? T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이건 알겠지. S. 얘는 H. H. H도 알고. J. K. 몰랐던 것들만 쭉 모아볼 거야. 자, 애들 몰랐던 거야. 자, 이름 불러줘. U, Q, F가 아니고 F. 해봐. F. 잘하네. B, N, M, W, G, T, J, L. 이제 없앨 거야.
그래서 얘는 얘가 유야. 얘를 쳐다보고 기억해야지. 얘를 쳐다보고 기억하면 아무 소용없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유. 뭐라고요? 유. 얘는? 큐. 얘는? 유. 큐. 얘는? F 얘는 U Q F 얘는 B 얘는 U 글자를 쳐다봐야지 하늘을 쳐다보면 되겠나? 응? Q Q라고도 하고요. 발음은 Q. 다음. P? P는 아까 너 알고 있었던 건데 또 모르는구나. 얘가 P인데요. P도 그럼 넣어놔야 되겠네. 다시 얘는 U Q F 비 A 다음 B다 B A B C D 할때 A B 다시 얘는 U Q F B N M 얘는 M N. 비 F Q U Q F B N M 엉덩이 W G G W M N B F Q U 오. 한번 더. 얘는 뭐라고? U Q F B N 그렇지. N 잘했어. N M W 지 남유는 T 유는 T G T G W M N B F Q U 더 빠르게
Q F P N M W G T 다음에는 J J T G W M N B F Q U U K 자 그다음 네 폰 꺼내봐 폰 제 폰이요? 플래시카드 열어봐 플래시카드 여기 있네 여기서 알파벳 익힘반 해서 먼저 소문자 먼저 하자 자 여기서 암기 들어가서 단어 대시 자 셔플 모드로 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네가 먼저 얘기해야지 들어오면 안 되지 N이래? 뭐래? A 몰랐지? 몰랐으니까 뭐라고? A 얘는 뭐라고? B 얘가 셔플에 안 걸려있어 다시 셔플 얘는 B A A J 몰랐으면 별표해야지 그래서 몰랐던 거 별표해야 돼 이 알았어? 네. 왜 자꾸 소리가 문제 아니야? 자, 소리는 지워놓고 하는 거야. 지워놓고. 얘 뭐라고? B. B.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알았어. B 맞는지 보고 아는 카드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지? N? 확인해봐. G. G. 맞았어, 알았어, 몰랐어? 해야지. I. 오 맞았어. 그다. F. 맞았어. 그렇지 넘어가고. C. C 확인하고 맞았네. 넘어가고. 뭐지? P. P. 확인하고. D였어. D였고 틀렸고 별표 별표 별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계속해. 네. 어느 거 해야 되냐면은 소문자 먼저 하는 거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 작은 글자.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오고 했던 건 내가 선생님이 카톡으로 너한테 보내줄 거야. 뭐야? 녹음기야? 카톡으로 보내줄 거라고.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도 보내놨다. 몰랐던 거. 오케이 수고했고 패드 공부하고 네. 집에서 계속 알파벳 익히막습 하세요 그리고 지환이가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네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버렸어요 네, 근데 귀찮겠어 귀찮겠어 뭐 세상에 안 귀찮은 거 없어 수고했습니다